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왔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 87년 6월 민주항쟁과 7.8을 노동자 대투쟁에 온몸으로 함께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선거 때는 달콤한 선거 공약 발표하는 길정권 보수정권에 속아서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11부 정당으로 말씀을 드려요. 하지만 정당으로 공군을 공군 좌파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선거했습니다. 여전히 청와대 박근혜 정부와 그 헌법인 새누리당을 이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. 감옥에 넣을 때까지 여러분 공군율이